내 개성을 살리기에 굉장히 괜찮은 클럽인 것 같아. 디자인 좋아. 거기에다가 또 비거리 많이 나가. 관용성 좋아. 굳이 안 쓸 필요 없을 것 같거든. 네, 안녕하세요. 한국 미주노에서 클럽 피팅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흥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주노 프로 2호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앞에 2호 제품이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는 다이내믹 골드 120S200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모든 영상에서 항상 언급하지만 미주노 프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M31이라고 얘기하는 골프 프라이드사의 그립이 모두 통일성 있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자칫 잘못 보면 미주노 프로 221과 똑같이 생겼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221보다 조금 더 통통한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클럽은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MP20 HMB 모델의 후속작입니다. 한마디로 중공구조 타입의 헤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헤드의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안이 텅텅 비어있는 중공구조 타입의 헤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공구조 타입의 헤드는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기본적인 목적 그리고 기본적인 취지 모든 부분들이 일단은 비거리라는 이 첫 번째 초이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클럽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는 비거리를 조금 더 늘려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분들에게 일단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클럽이라고 서론에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번서부터 피칭까지의 구성이긴 합니다만 이 클럽 또한 바로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223과 같이 번호별로 조금 다른 소재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4번서부터 8번까지는 크로몰리라는 소재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서부터 피칭 엣지 같은 경우에는 S25CME라고 하게 되는 미주노 고유에서 사용하게 되는 연철이 사용된 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작의 우수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굉장히 유니크한 변화라든가 혁신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꾀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가다듬고 또 슬림하고 또 날렵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잡힌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나와 있는 클럽들을 많이 살펴보면 미주노 프로 2호와 같이 조금 중공구조 타입의 헤드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브랜드의 중공구조 클럽과는 좀 사뭇 다른 테크놀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21, 23에서 담고 있었던 기본적인 코퍼 언더레이라든지 그린 플로우 포지드라든지 혹은 하모닉 임팩트 테크놀로지 물론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단조라고 불리울 수 있는 클럽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2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페이스 부분서부터 이 넥까지가 일체형 단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백 부분이 하나의 컵으로 덮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투피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 부분만 단조인 클럽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단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헤드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2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수한 타감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건 바로 미주노의 정체성이고 미주노의 필로소피이기 때문입니다. 타감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페이스에서부터 넥까지 크로몰리 단조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타감을 우선시했다라는 거고요. 크로몰리로 단조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하나의 편익이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소재이고 쉽게 좀 가공이 어려운 소재인 거는 맞습니다만 크로몰리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헤드의 강성을 올리기 위함인 거거든요. 자, 강성을 올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탄력성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페이스를 얇게 만들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가 않으며 또 페이스를 얇게 만들었을 때 어떤 헤드 자체 어떤 크랙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헤드 자체의 강성을 올림과 동시에 결과론적으로 반발력까지 같이 도모해서 이 페이스에 맞아서 출발하게 되는 그 볼 자체의 볼 스피드를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타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일단 없겠죠. 그렇지만 중공구조 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헤드가 전반적으로 좀 통통해 보이다 보니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는 헤드가 너무 뚱뚱해 보이는데 내지는 헤드가 너무 멍청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 숙명을 이 미즈노 프로 EEO는 거슬렀습니다. 어드레스를 썼을 때 보이시는 탑라인의 두께를 봤을 때에는 제가 느껴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대략 한 JPX 91 포지드 정도의 두께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정말 과연 이 헤드가 중공구조 타입인가? 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샤프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구조의 그 뚱뚱한 혹은 통통한 혹은 둔해 보이는 그런 어떤 쉐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EEO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즈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어테크 페이스라고 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페이스가 얇아지면 반발력은 좋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임팩트 타감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페이스가 또 두꺼워지면 반대로 임팩트 타감은 또 좋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페이스가 가지게 되는 어떤 반발력이라는 성능은 또 약간 또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즈노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맞는 면들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임팩트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만 좀 두껍게 만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좀 얇게 만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학교 앞에서 트램블린을 탔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그 십자가 모양이 트램블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주변부의 얇은 부위들이 그 십자가 모양을 밀어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감 그리고 거기에 반발력 이런 이 두 가지 모든 부분들이 양립이 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걱정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너무 강한 로프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 공이 안 뜨면 어떡하지? 내지는 강한 로프트를 가지고 있어서 거리가 많이 가는 거는 사실상 불러서 멀리 가는 거지 떠서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 라는 굉장히 일침을 날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 헤드는 헤드 내부 하단에 부피 대비 질량이 가장 무거운 텅스텐이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이 헤드의 무게 중심을 하단부로 내려서 전반적으로 공을 쳐 올리는 능력을 좀 강화시키는 헤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프트는 강해졌지만 쳐 올리는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헤드로서 기본적으로 공의 채공 시간을 늘려주고 런치 앵글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숨겨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겉으로 좀 드러나 있으면 좋은데 모든 기술들이 이 헤드 내부에 숨겨져 있어서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롱아이언을 조금 한번 쳐보고 싶다. 2번, 3번을 한번 좀 쳐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니즈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미즈노 프로 EEO 제품은 기본 구성은 4번서부터 피칭까지 구성이긴 합니다만 별도 주문으로 2번과 3번 아이언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사항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옵션으로 내가 이 클럽을 만나볼 수 있는지 일단은 제 손에 들려있는 다이내믹 골드 120 옵션은 물론이고 모드스 옵션, 그 다음에 950 옵션까지 총 3가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에서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샤프트 옵션은 대략 한 40가지 이상 그리고 그립 옵션 같은 경우는 대략 200가지 이상의 옵션으로 내가 원하는 샤프트와 내가 원하는 그립으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클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가까운 대리점 혹은 저희
가 운영하고 있는 미즈노 직영점에 방문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스펙을 찾아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사실상 한 줄평의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을 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클럽의 어떤 목적, 한 줄평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미즈노 프로 EEO는 비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클럽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비거리를 채워보고 싶다. 그리고 조금은 머슬백스러운 그리고 상급자 클럽처럼 보이는 클럽을 써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미즈노 프로 EEO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즈노 프로 EEO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